안아? 응. 아내는 현관문을 열어봤어. 여보! 어? 없어? 아무도 없어. 남편도? 남편을 찾아온 남자도? 아무도 없어. 캄캄한 암흑뿐이야. 희한하네.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찾아온 거잖아. 응. 말도 없이 사라져? 납치? 그땐 휴대폰이 있어 뭐가 있어. 남편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 동익 씨의 아내는 새근새근 자는 아이를 등에 업고 밤새 발만 동동 굴렀어. 다음 날 새벽 근처에 사는 남편 친구 집을 찾아갔어. 혹시 남편의 행방을 알까? 그래, 거기라도 갔을까 싶어서. 실례합니다. 계십니까? 문이 열리고 남편 친구의 아내가 나와. 그런데 동익 씨 뒤에 우리 남편도 어제 집에 안 들어왔는데. 어젯밤 늦게 수상한 남자들이 찾아왔는데 수갑을 보여주더니 남편을 데려갔다는 거야. 수갑? 수갑을 보여줬다는 거는 뭐 경찰이겠죠? 그렇지. 네. 둘 다 경찰서에 잡혀간 거야. 어머.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내와 어머니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까 동익 씨가 친구랑 둘이서 경찰을 사칭했대. 경찰서에서? 낙동강변 인근에서 무면허로 운전 연습을 하는 사람들한테 경찰이라면서 돈을 뜯었다는 거야. 동익 씨는 생각보다 태연했어. 엄마 뭐 별거 아니다. 걱정 말고 집에 들어가라. 곧 풀려날 거라면서 아내랑 어머니를 안심시켰어. 오해라는 거야. 좀 찜찜하긴 했지만 가족들은 그 말을 믿었어. 자, 며칠 뒤에 동익 씨의 부모님 집이야. 다 같이 모여서 얘기 중인데 TV에서 이런 뉴스가 흘러나와. 다음 뉴스입니다. 낙동 강변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부녀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범인 두 명을 체포했습니다. 2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 붙잡혔대. 뭐지? 하고 TV를 보다가 동익 씨 어머니가 까무러치게 놀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아이고. 왜? TV에 아들이 나오고 있었던 거야. 어? 수갑을 차려서. 아니, 경찰 사칭해서 잡혀간 거잖아. 그마저도 별일 아니라고 했는데 강간 살인범이라니.